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윤리 대표 강사 김종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이 되셨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선배들이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D-Day가 돌아가야 되고 지금 이제 인문계 쪽에서 사탐은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원래 교육 과정상 문과 이과는 없어요. 대학교를 갈때 내가 사탐으로 가냐 과탐으로 가냐에 따라 약간 여러분들이 난 문과야 이과 학교에서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생각하실 뿐이지 문이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제 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정한 대학 이외에는 사탐, 과탐 구분 없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대학교를 갈수 있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훨씬 더 많아져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소통하고자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캐스트 딱 돌았더니 뭐야, 진짜 잘생긴 윤리 장난하나 지금? 선생님, 뭐 동생인가요? 뭐 형인가? 뭐 친인척인가? 저 사람 도대체 어디 있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다른 인강에서 10년 동안 할 때는 뭐 이런 거 타이틀 안 띄웠는데 이제 이쪽 메가스터디 오게 되면서 정말 잘 만든 윤리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웰메이드 스타으로 잘생긴 윤리를 이제 런칭을 시켰는데 제 의도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야, 잘생긴 윤리야라고 하는 그런 윤리 강사는 아니고. 이제 이거는 회사에서 이렇게 가봅시다 라고 했더니 이제 뭐 난리가 터진 거지. 어디가 잘생겼냐,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 시작해가지고 악성 댓글, 심지어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 어떤 말도 안 되는 해명 영상까지 찍었잖아. 거기 또막 댓글 달아가지고 야뭐 잘생겼잖아 뭐 알바 아니니부터 시작하고 막 난리던데 오해하지 마시고 응? 그럼 뭐 어그로 끌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뭐 관심 종자도 아니고 잘 만든 윤리인데 그잘 만든 윤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로 강사로서 활동하는 만큼 사회탐구에서 윤리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이 타이틀은요,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를 들어오시면 물론 2학년 때 내신 강의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능 강의 이제 시작하시면 첫 번째 개념 커리도 이 타이틀로 들어가니까 그때 또 들어가가지고 누구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접니다, 저. 응?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죠. 자, 여기는 제가 뭘 갖고 왔냐면 자, 윤리인데 여러분 일단 윤리라고 이야기하면요. 자,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일 하세요? 애들 가르쳐요. 과목은요. 윤리. 윤리? 막 되게 근데 내가 윤리적으로 생긴 건 아니다라 그래. 근데 그 뭐야? 윤리적으로 생긴 건 뭐예요? 그저뭐 유교 이렇게 선비님들처럼 한복 입고 막 상투 틀고 윤리 수업 시간인데 인강 들 때도 자, 정자세로 앉고 이런 게 윤리는 아니죠. 윤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리타분하고 막 세상에서 어떤 기준에 딱 맞춰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윤리는요, 말그 자체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게 윤리예요. 그래서 제 강의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 야, 이렇게 살아야지. 사는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있죠. 자, 이 1,000원짜리. 요즘 뭐 1,000원짜리 하나로 살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 1,000원짜리 한 장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물건을 구매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순간 이게 윤리입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내가 오늘 친구와 약속 시간인데 지켜야 될까?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을까 말까? 이거 덮어놔야 될까? 카톡 일자를 가져다가 사라지지 않게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 모든 상황이 다 윤리입니다.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요, 너무 멀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탐구 선택할 때도 아, 내 실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과목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윤리라고요. 그래서 이 지폐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 이제 카드 세대니까 제가 수험생들 항상 이제 오프라인 특강 같은 데 만나면 이 사진 띄워놓고 제가 이황 선생님이냐 이희 선생님이냐 물어봐요. 애들이 혼동이 옵니다. 이황인지 이인지 카드 세대라. 1,000원엔 이황입니다. 5,000엔 이희 선생님이 있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여기 이제 그 이황 선생님 이그 지폐 여러분들 꺼내놓고 보시면 1501, 1570 보이는데 그건 이황 선생님 탄생하고 돌아가신 연도인데 어떤 사람이 전화 보는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지금. 무슨 전화번호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우리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 드물게 지폐 화폐 철학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외국에 갔네? 외국 갔더니 야, 너네 나라 지폐 좀 보자. 보여줬어요. 그 누구니? 라고 이야기하면 네오 콩피셔스 신유학자 이황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황인가? 이인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It's very fun 해가지고 웃는 이황, 스마일 이황, 우는 이황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지금 16세기에 정말 위대하셨던 이황 선생님이 울고 다시 나타나서 네놈 할 겁니다. 응?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자체도 윤리예요. 아, 이황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구나. 이황 이희 선생님 성략자인데 아, 성략이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고 나중에 보세요. 먼 미래에 이제 결혼이나 자녀는 여러분들 선택권이겠지만 여러분이 결혼하셔서 자녀가 출산이 됐다. 지폐 갖고 아빠한테 와서 물어봤어.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보여줄게. 이거 하고 있을 겁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윤리는 우리 실생활에 붙어 있다. 두 번째, 윤리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하다 보면 물론 수능에서 고득점 받는 거 제일 중요한데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 실생활 속에 아, 저게 저거였구나. 내가 어디 갔는데 절에 갔더니 이 그림이 있더라. 아, 이거구나. 유럽에 놀러 갔더니 아, 이 벽화나 이 그림이 이런 걸 뜻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까지 획득하는 게 바로 윤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윤리 과목은 전체 사회탐구 과목 가운데 두 과목이 있는데요. 당연히 사탐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건 생활과 윤리입니다. 타이틀 자체가 생활 속에 밀접해 있잖아. 그두 번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 이그 숫자는요. 사탐 선택자 수인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와 있죠. 이거는 2021 9월 평가원 선택자 결과입니다. 6평, 9평이 있고 수능 때 이제 더 많이 수험생들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순위를 보더라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생활과 윤리. 그다음 이제 사회문화. 두 과목 자체가 실생활과 많이 붙어 있어요. 생활과 윤리가 훨씬 더 재밌어요. 자, 지극히 주관적인 지금 캐스트. 생윤이 1등이고 사회문화는 2등입니다. 그래서 생윤 1등. 그다음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기상 선생님과 같이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그다음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윤리와 사상이죠. 그러니까 탑5 안에 윤리 과목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생활과 윤리가 뭐고 윤리와 사상이 뭔가요? 생활과 윤리는요. 실제 실생활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져다 윤리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소비 문제. 물건 살때뭐 살래? 너 김종일 이렇게 헤어 꾸미고 다니는데 이건 제가 합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10년 동안 있었지만 방송국 헤어 담당자도 저를 이제 손 놨어요. 알아서 해라.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셔서 5학년 때부터 제가 고데기로 말고 다녔거든. 나르시즘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는 그러한 실생활 이야기고 윤리와 사상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황 선생님 어떤 이야기했지? 윤리적인 어떤 이론인데 윤리 과목이 그렇다면 윤리와 사상 이론이야? 그래서 이렇게 선택자 수가 적은 건가?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윤리와 사상은 윤리 이론이다 보니까 한자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하셔서 선택자 수가 좀 떨어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윤리 선택자 수가 둘다 올라갈 겁니다. 왜? 여러분 수험생 때부터 이제 6평 끝나게 되면 살짝 생각해 봤더니 난 이제 과탐이 아니라 사탐이다 라고 돌아올 때 윤리로 많이 넘어올 거거든. 왜냐하면요. 윤리는 다른 과목에 비해 암기량이 훨씬 적습니다. 이해 과목이에요. 윤리 과목은요. 너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제시하는 이야기 학문이에요. 근데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의 정답이 있어요? 아니죠.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은 다른 사실적인 학문을 다루는 역사 시대를 외운다, 공간을 외운다, 그런 사실의 암기 과목이 아닌 이해 과목입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뭐지? 이거 그냥 외우면 되냐? 아니에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달, 두달 듣다 보면 아, 이런 이야기를 이해해서 내가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와 사상입니다. 그럼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생활과 윤리는 총 교과서는 6단원, 연계 교재는 생활과 윤리 이제 줄여서 생윤, 윤리와 사상, 윤사 다 연계 교재는 15챕터로 되어 있어요. 연계 교재는 뭐냐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입니다. EBS 안녕 그 펭수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 그 펭수 나오시는 EBS에서 나오는 연계 교재 수특 수능 완성인데 교과서는 6단으로 되어 있고 그 교과서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교과서 뒷부분에 마지막 이 교과서 검정 위원 누가 있지? 깨알 같은 자기 자랑 또 주관적인 극히 주관적인 캐스트예요. 그래서 1단원부터 6단원 교과서가 여러분들 보시는 모든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윤의 첫 번째 현대삶과 실천 윤리는요.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갈 때 윤리 이론이 필요할 거 아니야. 자, 예를 들면 집에 내가 있는데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지금. 근데 내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 문을 열었더니 나좀 숨겨줘. 왜? 왜 숨겨줘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나 지금 나치꾼한테 쫓기고 있어. 유대인이야. 빨리 숨겨줘. 빨리 들어와. 라고 숨겨줬더니 얼마 뒤에 나치꾼이 왔어요. 똑똑똑. 네 친구 어딨니? 정직해야 한다. 여기 있어요. 넌 죽었어. 잘 가. 너와의 관계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짓말해서 내 친구를 살려야 되는 건지 이와 관련돼서 거짓말해서 친구를 살린다. 결과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직하게 말한다. 동기가 중요한 건지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때 항상 그렇게 살거든요. 내가 이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 될까 꼭 아니면 결과를 위해 거짓말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을 여기서 잠깐 배우고 이제 2단원부터는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생명과 윤리니까 인공 임신 중절 문제는 결과가 중요한 거야, 동기가 중요한 거야. 안락사 개념. 경제적이고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내 죽음을 가져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해야 되는가? 유전자 조작은 어떻게 생각하니?
인체 실험, 동물 실험, 이런 생명과 관련된 동물의 권리, 강아지 함부로 때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생명과 윤리. 3단원 사회 윤리는요, 사회에 있어서의 justice, justice에 대한 definition, 아, 왠지 멋있어 보이죠? 그게 여러분들 책 보다가 많이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반품 도서에도 올라와 있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 같은 것들이 여기 단원 배우면 책을 읽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 했냐면 책을 읽은 것 같은 똑같은 효과가 난다. 사탐 선택하실 때 윤리과목 선택하면요, 생기부에도 적을 거리가 너무 풍성해집니다. 그런 것들 또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 제가 이런 책 읽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 윤리에서는 정의 내용을 배울 건데, 누가 분배를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분배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사회에서의 사용제도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극악무도한 범죄자 제 사회가 죽여야 되냐 아니면 평생 가둬놔야 되냐, 이런 개념들이 3단원 배우고, 4단원 과학과 일에서는요,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나? 아니야, 네 탓이야, 이런 것도 배워요. 일상적인 이야기잖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 맨날 그렇죠. 하나만 봐야지, 이 짤 재밌네, 30불 모아놓은 짤 보다 보면 새벽 2시 망했다, 일요일 저녁 마음이 여기 콱. 이게 얘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그 과학기술 발전하다 보면 환경 파괴돼요. 환경 파괴되는데 존중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존중할까? 강아지까지인지, 개미까지인지, 굴도 먹으면 안 되는지, 낙지도 먹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돌멩이까지 존중해야 되는지, 식물까지 존중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이 여기 4단원 등장하고, 5단원 문화와 윤리, 느낌부터 재밌잖아. 예술, 저기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문화, 제가 1조 했거든. 그럼 멜땡이라는 그 음원 차트 멜론 그 음원 차트 사이트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 팡팡 밴드 뭐야? 그 먹는 거예요? 팡팡 밴드 남 반대세나 아주 주옥 같은 밴드가 있습니다. 국카스텐과 같이 활동만 했던. 그렇지만 누구는 떴고 누군가는 망했고, 그 팡팡 밴드 제가 했죠. 제가 드럼 쳤습니다. 거기 음원 차트 들어보시면, 음원 차트는 없지만 음원은 있어요. 들어보시면 그런 예술이 우리의 인간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하는 건 여기 5단원. 6단원 이제 보세요. 점점 확장된 거예요. 윤리이론 배우고 생명, 탄생과 죽음, 사회 정의, 환경, 문화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 6단원 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구촌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이 6단원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까? 지금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 돕는데 누구를 돕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 이런 개념들이 6단원입니다. 그래서 다 실생활의 이야기니까 편하게 개념 강의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 듣고 막 웃다 보면 끝나니까 뭐지? 뭘 정리해야 돼? 일단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윤리와 사상 윤사는요, 보다 교과서 구성이 간결하죠. 왜? 윤리 이론들을 배우는데 인간과 윤리 사상 1단원은 큰 주제 아니에요. 저희 이제 수능에 출제도 잘 안 되고 학교에서도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배우신 분들은 그런 거 기억나요? 인간 어떤 존재야? 도구 사용해. 도구는 인간만 쓰니 짐승도 쓰는데 인간만이 자신의 이성적인 삶을 위해 도구 쓰는 거지. 우리가 필기 하는 거 인간이 하는 거잖아. 동물이 하는 거 아니고. 도구적 존재, 유기적 존재, 문화적 존재, 사회적 존재. 그렇죠. 인간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윤리적 존재라는 거죠. 윤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럼 윤리를 행할 수 있을 때 그 윤리 이론이 어디 있니? 동양 윤리 이론. 대표적으로 동양 윤리 이론 하면 유교,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 유교 이론은 누가 말했고, 공자는 왜 공자고, 맹자가 말했던 게 무엇인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대에 살았던 즐거운 삶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나도 인생 이렇게 살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대한민국 살면서 유불도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유교. 그다음 두 번째 불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뭐 지금 잘 아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끌려다니면서 뭐 단풍 보러 간다, 어디 꽃구경 간다라고 하면 절에 꼭 갑니다. 절에 가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 전 뭐지? 팔절리는 저 그림은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어느 정도 알아야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죠. 유불도를 배우신 다음에 아까 한국윤리로 들어가면 한국의 유학사상가 이황 이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약용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불교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불교하면 원효, 해골바가지 물 원샷 때리고 돌았던 원효는 왜 그 물을 원샷 때리고 돌아오는 건지 이야기를 여기서 배울 거고요. 3단원 서양윤리는 좀 어떻게 보면 허세부릴 수 있고 좀 멋있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왠지 서양윤리 이론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나중에 유럽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맞아요. 여기서 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이 여기서 등장이 돼요. 그리고 4단원 사회사상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공화국이죠. 이 공화국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떤 개념인지,
북한은 공산주의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비판해 볼 수 있는 게 사회사상이에요. 또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윤리와 사상에도 등장해서 시대와 사회에 등장했던 윤리 이론을 배우고 인문학적 지식을 함양하는 게 바로 윤사의 매력입니다. 정말 매력이 있는데 윤리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해하는 건데 저는 확실하게 무엇을 이야기해드릴 거냐면 사탐 선택가에 대해서 윤리를 담당해서 나왔으니까 쌍윤해야 됩니다. 불백이 아니라 쌍윤. 쌍윤 뭐냐면 윤리와 사상과 생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윤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생윤합니다. 윤사를 이해하면요. 생윤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냥 같이 가버려요. 원 플러스 원으로. 근데 생윤하시는 분들은 많이 뭐 하시냐면 사문이나 한지 하시거든요. 근데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저는 강화 없이 말씀드리면 쌍윤하셔야 돼요. 왜? 과목이 너무 유사합니다. 첫 번째 아까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던 유불도는요. 생윤에서 다 등장해요. 또 결과가 중요하냐 동기가 중요하냐는 것은 칸트와 공리주의 싸움인데 이것도 윤사와 생윤의 공통점입니다. 해외 원조 개념이랄지 시민 불복종 개념이랄지 윤사의 4단원과 생윤의 6단원은 겹치는 부분도 정말 많아요. 두 과목을 같이 공부하면 유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윤사를 하는 분들은요. 생윤 와서 들어오실 때 자 보통 제가 개념 강의를 27강, 28강 하는데 윤사 28강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요. 생윤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수강할 게 15강도 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날아갑니다. 왜? 윤사에서 다 배웠으니까. 그 정도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윤사 하시는 분들은 생윤 많이 하시는데 생윤을 제일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신 분들도 윤사를 고민해 보시라 그랬죠. 과목이 너무 유사하니까. 유사성이 50%가 되고 빈출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서로 겹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유불도랄지 해외원조랄지. 그래서 쌍윤을 꼭 하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리면서 제 강의를 이제 들어오시면 사탐 선택해서 그래 쌍윤 해야겠다 들어오시면요. 일단 여러분 선배들이 수능이 끝난 다음에 개념 파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 개념 파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웰메이드 사탐, 잘생긴 개념으로 개념 강좌,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 하하 웃다가 끝날 텐데 27강에서 28강 정도 개념이 제공이 될 거고요. 또 개념 강좌 더불어서 생윤 윤사 공부하신 분들 요즘 여러분들 컨텐츠 강의 좋아하잖아요. 15분 짧은 거. 짧은 강좌로 생윤을 30강 내로 여러분들 이동하시다가 들을 수 있는 짧은 강좌. 윤사도 30강 내로 이동하다가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1월, 2월을 토대로 개념 듣고 복습용으로 컨텐츠 강의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나면 복습 강의 있는데 그건 이제 생윤 같은 경우는 8시간에 끝내는 생윤. 이건 정말 막 여러분들 눈 떠서 보고 여러분 선배들 막 밥 먹다 듣고 화장실 가서도 듣고 차 타면서도 듣고 그렇게 복습하는 강좌를 끝나게 되면 두 번째 커리는 기출 분석인데요. 기출 분석에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꽃피는 봄, 3, 4월. 그때 되면 연계 교재 분석도 같이 수특 분석도 그때 해드리고 세 번째 심화 정리 커리 가면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되죠. 여러분들이 교복 중에 이제 하복을 입으시고 약간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져. 왜? 마지막 하복이야. 이거 벗고 다시 동복 입는 순간 이제 끝입니다. 이 하복은. 그때 이제 심화 커리에서 여러분들 연계 교재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당해 연도부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심화 내용 정리하고 파이널 핵심 윤리를 선택했으면 무조건 메가스터디로 오셔서 쌍윤을 하셔야 되는 이유 자체가 1년 동안의 모의고사가 20회분 이상 제공되는 강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김중 연구소와 함께. 여러분 선배들은 무려 30회분을 제공시켰거든요. 특히 윤사는 더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사이트들 여러분들 SNS 활동이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올리는 포털 사이트에서 윤사를 이렇게 챙겨주는 선생님 김준 선생님밖에 없다. 맞습니다. 윤사뿐만 아니라 생윤까지 여러분 교과서 검정 위원답게 정말 수능에 적합한 문제들을 제공해서 파이널까지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걱정 없이 고민 없이 따라서 윤리 선택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서 마주하게 될 거냐면 자, 이 그림 많이 보셨나요? 이거는 전 세계 가장 작은 국가 바티칸 시국에 바티칸 시국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에 조각상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시스티나 성당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있죠. 목 아파. 이렇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이렇게 손 교체하는 거. 근데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요. 미켈란젤로와 라이벌로 있었던 라파엘로 방이 있고 그 라파엘로 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이 그림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배우고 나서. 그게 바로 더 스크로브 아테네, 아테네 악당의 그림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철학자들의 향연을 여기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가운데 이 두 분이 중요한데 가운데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 가운데 아닙니다. 이거.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이 플라톤이고 얼굴은 라파엘로가 존경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입니다.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 사람, 현실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옆에서 배 내밀고 말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 발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이고, 그 다음 여기 널브러져 있는 사람 있죠? 얘는 뭐야? 어? 거진가? 근데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사상가인데, 라파엘로가 조금 이제 자기 입장을 집어넣으면서 이 디오게네스 좀 여기 사람들 중에 좀 사람 같지 않잖아요. 이 얼굴은 이제 라파엘로가 라이벌로 생각했던 미켈란젤로 얼굴 여기다 집어넣었고, 이 그림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 나중에 강의할 때 하나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피타고라스랄지 에피쿠로스랄지 이런 사상가들이 있고, 이 그림엔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요, 실제 그림 원본을 보면 이 구석에 한 사람만이 어떤 근대 르네상스 시대에 쓸 수 있는 모자를 쓰고 이 사람들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되게 잘생겼어. 누굴까? 라파엘로 지 얼굴 여기다 그려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바티칸 시국에 가시게 되면 이 그림 딱 마주하고 있을 때, 아, 이게 그 당시 김주일 쌤이 윤리를 선택하라 했고 그 당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구나 라고 옆을 딱 쳐다보는 순간 저와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감을 누릴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과목이 윤리입니다.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메가스터디에서 누구와 함께? 저와 함께 잘생긴 윤리.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웰메드 사탐을 여러분들을 확실히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최고로 노력하는 공간에 최고의 교사, 최고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공간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 실현시켜 드릴 테니까 수능의 그날 등급컷이 몇 점이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 만점이야. 김준수 선생님과 끝났어. 라는 선택의 길 제시해 드릴게요. 그 공간에 항상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연히 사탐 선택 윤리로 하신 다음에 제 커리 개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있음에 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사탐 선택 잘 하시고 그 강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